어느 순간 내 눈을 봤을 때 어? 어디 갔지? 아씨 다 잃었네. 오늘은 파워볼 픽을 따라갔는데 손해를 보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파워볼 전문가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금액 조절하세요. 여러분 분석법 제대로 적용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의 예전 얘기를 잠시 꺼내드릴게요. 네임드 시절 사다리를 처음 탑승했을 때 1등 채팅방은 신의 경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목에 30연승 대박 샤샤샷 이렇게 적어놓으면 와 나도 30연승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제목에 이끌려서 들어갔더니 샤샤샤샤샤 밖에 안 보이더라. 그게 3시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1등은 뭔가 다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해봤고요. 1대1 프로젝트라면서 춘전유도 하려 했고 뭐 이거는 누구나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험 많이들 없을 거예요. 종종 있긴 한데 누가 요즘 이런 거에 속나 싶어요. 1대1 프로젝트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분석을 배우고 싶어서 픽스터를 찾아갔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로 배치해오는 픽스터가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좋은 픽스터가 많은데 왜 이상한 놈한테 가서 괜히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영상을 보고 제발 다르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저한테만 문의를 넣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은 자신이 지키고 자신의 멘탈은 스스로 케어해야 하기 때문이죠.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큰 성인이시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더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고정 댓글로 문의 주세요. 뭐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파워볼을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돈 따려고 하지.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동행복권 때문에 한다는 사람이 있고 파워볼이 재밌어서 안전해서 쉬워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확실히 읽는 도박이 아니라 다른 도박이 되려면 절실하게 배우시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고 하나씩 빼먹지 말고 꼭 보세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법,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